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연기조차도. 네. 애교 피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셨는지. 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야? 야, 한번 해보겠다. 네. 손발이 억울한 게 있죠? 아, 이게 안 나와요, 그런 게.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냥 팍 터져버리죠. 웃는이라고. 이상형 씨 너무 좋아하신다. 이상형이신가 봐요, 그런 아, 애교를.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 재밌는 분 너무 좋아합니다. 애교였어요. 애교였어요. 재밌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애교 많으신 분 너무 좋아합니다. 막내라서 아직 분위기를 잘 프로젝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요. 매력 있어요, 기광 씨. 노력하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주변에서도 그래요. 너는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결혼 하지 말라고. 노력을 하라고. 맞아요. 노력을 하면 노력하기로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네, 노력을 자, 그럼 가까이 계신 두 분께서 안문숙 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어떤 남자하고 잘 어울릴까요? 누나를 네. 인정해주고 네. 알아봐주는 그런 눈이 있는 남자가 있을 거예요. 연하든 연상이든. 예. 근데 연상은 이제 한 살 정도만 연상이었어요. 연하는 한 8년까지는 커버가 돼요. 8년 정도. 누나는 이제 어떤 남자나 또 이런 보면은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아, 그래요? 예. 뭐 먹지도 못해요. 그 아, 애인이 있어요, 네. 노래 있죠, 이은미 씨의. 예. 네. 그 노래의 주인공 같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네. 무섭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있는데 말은 잘 안 해. 계속 보고 있고. 아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성격상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시를 할 것 같잖아요. 네네. 제가. 네네. 근데 그걸 못해요.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줘야지 내가 가서 직접 이렇게 그렇게는 못해요. 아. 용기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그냥 가슴앓이만 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아, 편하게 그냥 청 자켓도 입고 나간 거예요. 자세 피곤하신데 좀. 추리닝 입고 탁. 만약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정말 1년 동안 어디 안 나갈 거예요.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네. 그 냉장고에다 떡국만 가득 썰어놓고 떡국만 해먹으면서 저는 안 나갈 거예요. 네. 아, 떡국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게 가장 쉽잖아요. 아, 밥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 네. 안 나가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기강군이 떡국만 만드는 떡국만 먹는 아, 그 저희 그 몰래 온 손님한테는요 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아, 박철에게 안문숙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동네 형이자 누나 아, 그리고 네. 사우나 같이 가 아, 네. 무슨 뜻인가요 그 동네 형이라는 거 아... 네. 이제 동네 길목 들어가다가 형네 우리 집을 먼저 안 가고 형네 집에 들려서 뭐 밥을 먹고 간다거나 네. 뭐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한다거나 네. 그런 사람 네. 결혼시키지 않고 형이래 형이자 누나 아, 제 네,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형이라는 소리도 되게 좋아요 뭐 누나도 좋고 형도 좋고 네, 이제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예, 노력할 때 형카바하고 형을 버려야 돼 예. 그냥 우리 또 바람이 있다면은 네네. 다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또 정말 전공 과목이신 라디오를 네. 다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예. 네, 그래요 SBS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꼭 그쪽이어야 되나요? 왜냐면 민방에 어울려요 상업방송에 어울려요 아, 네. 예. 정말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절친 맞네요 김민 씨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희에게 안문숙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외로움의 동지 외로움의 동지 네. 네 언니도 그렇고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외롭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언니가 힘이 될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저 역시도 언니를 의지를 하고 언니도 저를 의지를 하니까 같이 그냥 호호 백발 할머니 될 때까지 네. 동생이자 언니이자 친구로 네 정말 오늘 몰래 온 손님이야말로 정말 진짜 네. 안문숙 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절친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네.
앞으로도 이 세 분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승진장군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네. 저는 네. 그 욕실에 거울에 내 모습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 네. 어우,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좀 어색하네. 문수가. 전 사실 이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편지 쓰시죠? 아, 네.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또 괜찮게 살아왔고. 지금 이제 앞으로 네가 할 일은 결혼도 중요하지만 네가 받은 만큼 어떻게 베풀 것이냐를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자. 그리고 애부터 낳자. 네. 그래요. 안문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네. 또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할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마리용 씨에게 장동건이랑 제 라이벌. 진짜 설당이 없었어. 진짜 어디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하룡이는 환갑 때도 징징댈 거야. 그리고 하룡 오빠는 자랑을 안 해요. 현찰로 집을 샀더니 돈이 없어. 형. 하면서 지 얼굴만 나오고 나는 승승장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승승장구를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